네, 빅데이터. 빅데이터가 어떤 걸까요? 아까 우스갯소리로 말했죠. 큰 데이터. 큰 데이터, 비슷해요, 진짜. 데이터가 큰거 맞아요. 그럼 데이터란 그 정보를 가진 모든 값. 의미 있는. 의미가 있어야 돼요, 항상. 네. 사람이나 자동기기, 이거를 처리하는 형태로 표시된 것을 뜻한다. 어떠한 사실, 개념 또는 명령, 개념이나 명령, 그리고 이거를 과학적 실험이나 그 관측 결과로 얻은 수치, 이런 거죠. 요즘에는 진짜 이런 데이터 자체가 너무 분석이 잘 되는 것 같아요. 제가 쇼핑몰을 간단히 할 때도 그 호스팅 그 업체 또 그리고 제가 이용하는 스토어팜이나 그 소셜 그쪽에서 다 이렇게 데이터가 분석이 돼요. 방문자 수는 기본적이고요. 그리고 누가 연령대 그리고 선호하는 제품들 이게 보시면 희한하게 왔다 갔다 제가 인터넷 클릭을 하면요. 그게 다 데이터로 남고 그걸 광고로 활용해요. 기업체들은. 그래서 그런 현상 보셨을 거예요. 저희가 어떤 물건을 보고 인터넷을 끄고 다음날 일어나서 인터넷을 켰는데 밑에 하단에 나와요. 하단에 광고 목록이 딱 나오는 거예요. 그럼 또 클릭을 하죠? 그게 낚이는 겁니다. 초콜릿 감사합니다. 역시 별풍 당당 초콜릿. 저도 당당하게 하겠습니다. 네. 비록 채팅창을 안 봤었지만. 또한 저희가 문자로 자주 받을 거예요. 무슨 쇼핑이나 이런 거.